다리도 뚱뚱 부어갖고 하는데, 아유. 괜찮고, 괜찮고. 여기도 못 올 건데, 이렇게 참 아픈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와서 박수 한번 보내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다음 순서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네, 저는 이만 물러갔다, 또 나왔다. 여러분들이 원하면 또, 잠시 물러가겠습니다. 네, 스님, 이맘대로 하세요. 영심 화이팅. 야, 우리 스님 정말 대단. 저는 21년을 이렇게 붙잡고 치고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스님은 얼마나 많은 세월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뒤에 이렇게 지켜보면 스님한테 못한 각설이가 엄청 많거든요. 너무 잘하셔, 너무 잘하셔, 노래도 잘하시고 뭐보다도 마음이 예쁘셔서 예쁘신 분 마음에는 저같이 예쁜 것이 또 눈에 들어올 것 같죠?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저도 노래 한 두 곡 모셔드릴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왜냐면 노래 신청하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저는 오늘 그냥 어차피 엊그저께까지 인제에서 그냥 3시간 반이나 마이크 잡고 왔는데 오늘은 실컷 했는데 그래도 제가 영심합니다 그리고 한번 인사 한번 드릴 노래 한 두 곡만 할까요? 괜찮을까요? 대신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사람은 안에 신념이 좀 많아야 돼요. 흥이 좀 많아야 되거든요. 제가 신나는 노래로 대신 모셔드릴게. 이 앞에 나와서 같이 한 번씩 춤추시거나 이러시면 저 그냥 선물. 아니 뒤에 선물이 엄청 많거든요. 꽁꽁 숨겨놨어. 왜 숨겨놨는지 모르겠어. 이 선물 좀 일로 다 빼주세요. 다 이분들 드릴 거잖아요. 숨겼다 스님들 다 가져가시려고? 여기를 딱 꺼내세요. 우리 신도님들도 여기 오신 분들 다 드릴게. 어차피 나눔이라는 뭐 상징이라는 예쁜 타이틀을 거머쥐었으니 여러분들께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영심한 노래 그냥 저는 많이 안 할게요. 오늘 그냥 신나는 노래로 요즘에 뭐 시국도 수선하고 여러분들 워낙 신나는 노래 빨리빨리 하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빨리빨리 하려고. 우리 각설이한테만 빨리빨리 하지 남편한테 빨리빨리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남편도 숨 끊어집니다. 자, 저기 우리 스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 각설이다 보니까 입이 쭉 이렇게 걸 수도 있어요. 흰소리도 하고. 그러나 뭐 세상 2층 걸 우리 스님들은 뭘로 다 알지. 그쵸? 다 알아, 다 알아. 그러니까 좀 결례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예. 뭐 그냥 여기 계신 분들 제대로 좀 선사하고자 하는 거니까 부디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실 거라고 이해하면서 자영심한 노래 신나는 노래 두 곡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춤추시는 분한테 행운이 따른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자 한번 갑니다. 가자!
성입하고 박수 안 주는 거 내가 다 봤어. 박수 안 주는 거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박수 안 주지? 나 등급 굉장히 장려 인연이에요. 진짜로. 여기서 다 보여. 누가 박수 주고. 앵콜 좀 한번 해봐라. 앵콜 좀! 뭐라고? 뭐라고? 앵콜. 그러자. 앵콜 왔다. 저한테 앵콜 왔다. 내 선물 주셨다. 아니, 아니, 내가 갖다 줄게. 아니, 내가 갖다 줄게. 내가 갖다 줄게. 아니, 언니 말고 그 뒤에 또. 그 뒤에 있지, 그 뒤에 언니. 또 앵콜 하면 내가 선물 좀 막 주고. 아니, 지나가고 보면 집 같은 게 다 어려워? 그럼 앵콜 한 번 더 할까? 여쭤은 지금도 자상합니다. 앵콜. 아이고 세상에. 봐봐. 이렇게 선물 드릴게요. 저거 다 여러분들 거예요. 선물 굉장히 많아요. 내가 볼 때 저거 다 여러분들 가져가고 싶은 낙포. 진짜로. 노래 한 번 더 할까요? 진짜요? 자, 문제 한 번만 낼게요. 문제. 개구리가 이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따 손 들어보세요. 이따 손 들어보세요. 없다 손 들어보세요. 개구리가 이빨이 있어요. 나
뽑아야 돼. 춤을 추세요. 춤추다 제가 다섯 명으로 다섯 명 짜다 달라붙은 거예요. 못 달라붙으면 들어가! 그 정도 자신 없으면. 알았죠? 자, 무슨 소리인지 알죠? 자, 갑니다. 해봐! 해봐! 자, 마음을 들고! 머리를 들고! 자, 양손 만나요! 양손 만나요! 세 명! 세 명! 세 명! 세 명 붙어버려. 못 붙었으면 들어가! 뒤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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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붙었으면 들어가! 들어가! 어머, 저기 뭐 대답법 엄청 좋네. 두 명이 들어가는데 거기다 자꾸 세 명 붙자고 붙어버려. 한 번은 봐드릴게요. 두 번부터는 안 됩니다. 아셨죠? 자, 다시 한번 갑니다. 가자! 세상에 냉정하다. 한 명이 남으니까 다 잡지 마. 밀어붙고 떨어져 떨어져 씨발. 야 진짜 대단하네. 이게 여자들의 힘이요. 붙었어? 너 애기가 숨어서 난 떨어뜨리려던 애기가 있을 거야. 자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한 번 더 갈게요. 에이 가자. 8명 들어가시오. 들어가시오. 응. 들어가시오. 응. 못 붙었으면 들어가. 야 대단합니다. 지금 16명이 살아남았어요. 6명 떨어뜨릴 거예요. 6명 알았죠? 6명 떨어뜨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부터 막갈망으로 한번 갑니다. 애기 부리는 거야? 알았어. 그럼 부활 다 줄게요. 자, 한 번 더 갑니다. 한 번 더 갑니다. 자, 10명을 향해서 다시 한 번. 여기 계신 분들 들어가 주실래요? 쪽팔린게 언니 들어가세요. 거기서 개기면 안 돼. 안 돼요? 사람은 인생은 또 개겨보면 낙장불입이라는 것도 있어. 사람은 그렇지. 핫도치다 보면 그런데 보게 또 봐줄 때가 있거든. 그래서 자 여기 10명 누구예요? 10명 누구요? 10명 손 들어보세요. 10명 넘는 것 같은데 10, 맞네? 둘, 넷, 여섯, 여덟, 10명. 아, 11명.
운동이잖아요. 그쪽은 아니요? 그럼 언니는 또 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럼 이쪽을 붙든지 저쪽을 붙어봐. 어느 쪽으로 붙을 건지 그쪽으로 붙어. 그쪽 계신 분들은 서 계세요. 여기 10명한테 화장지 하나씩 드리세요. 화장지 하나씩 받아가세요. 화장지 하나씩 받아가세요. 저기 뒤에 선물 담아놓은 거 있죠? 다섯 개 갖고 오세요. 다섯 개. 어, 여기 있네. 요거 다섯 개 좀 드리세요. 일로 오세요. 요거 받아가세요. 실은 1등 선물보다 이 선물이 더 비싸다. 이 선물이. 하나씩 받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참여를 많이 하면 이 선물 다 여러분한테 퍼드릴 거예요. 그러나 선물에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주면 의미 없잖아. 재미도 없고 추억도 없고, 그치요? 지금 이제 엊그저께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봄이었는데 벌써 10월달입니다. 그렇죠? 어느 사람에게는 10월달이라는 게 참 낭만적일 수도 있고 어느 사람한테는 10월달이 참 곤욕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저한테는 참 옆구리가 시린 계절이 10월달인 것 같아요. 네, 여기 계신 분들 참 미소가 예쁜 거 보니까 거의 10월달을 아마 가을 낭만으로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남, 여러분들하고 만남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만남 한 곡 띄워드리면서 그 다음부터 바로 여러분들 노래 순서로 보셔드리도록 할게요. 스님 그러고 계시니까 마이크 들고 계시니까 뭔가 또 하실 것 같아서. 아니요. 그래서 혹시 어젯밤에 임신하신 분 선물 드릴게. 임신하신 분 없어요? 임신하신 분 앞으로 임신하실 분! 하실 분 나오세요! 나오세요! 임신하실 분 나오세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뻔뻔스러운 여인의 뒤태를 보고 계십니다. 아, 그 뒤에 계신 분이 서방님이셔. 아, 아이고! 자, 여기서 제일 좋은 거 하나 골라가세요. 제일 좋은 거. 선택들 이렇게 쌓여가지고 와요. 임신하려고 한 새끼는. 근데 언니 그 몸으로 좀 새끼 먹기 좀 힘들었다. 그 몸으로. 여자가 하면 그래도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라 해야지. 내가 저런 언니들 보면 딱 생각나는 거 있어. 엎어놓고 등에다 고수 없었으면 딱 좋았어.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스님 죄송해요. 생소하게 안 들어본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스님들 아마 아찔아찔하실 겁니다. 우리 큰 스님 아찔아찔하시죠. 조금 있으면 더 이제 아찔아찔한 우리 미니스커트 입고 저분 너무나 예쁘다 하실 거예요. 스님한테 되게 결례를 해도 되려나 모르겠네 진짜로.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만남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영심아가 만남이라고 하고 인사드리고 자 노래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어? 가자. 좀 올려주세요.
사람을 주셨는데 여기는 친구들 진짜 잘 사나 보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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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노란 거 이제 잠깐. 아유, 뭐 큰일 났네. 아유, 아유, 공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세상에, 내가.
자식 같고 그런데 어떻게 일찍 출가를 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로 와봐요. 스님 일로 와봐요.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셨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12살이에요. 12살이요? 근데 제가 좀 관상을 볼 줄 아는데 우리 큰 스님의 뒤를 계승하실 분이 바로 이분인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좀 관상을 볼 줄 알아요. 관상을. 근데 우리 스님, 스님 공부 많이 하셨어요? 수행하기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오, 눈빛이 카리스마가 있어요. 정말로. 근데 춤은 잘 추신다고? 그냥 추는 거 의미 없이요? 그냥이라는 말은 참 좋기는 한데 이럴 때 그냥이라는 건 참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스님은 근데 어차피 남았으니 무슨 스님이에요? 그냥 이름이 네 동자 스님이에요? 스님이 무슨 스님이에요? 이승훈 스님의 법명 있지 않아요? 아직은 없어 어려서 그래서 예? 이래 이래 스님 네 이름 이래 스님이래요. 지금부터 이래 스님이라고 말해요. 누가 물어보면 그래서 저기 가운데 한번 서볼까요? 예. 제가 노래를 할 때 우리 수행하시는 우리 어린 동자 스님은 춤을 어떻게 출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춤을 한번 먼저 좀 볼게요. 춤을 자, 그러면 우리 스님이 남자라는 이유로 한번 가도록 할게요. 춤추세요. 가자!
이렇게 고되고 힘들 때 우리 신도 여러분들께서 엄마가 돼주시고 아빠가 돼주시고 그쵸? 사랑으로 사랑으로 많이 보듬어 주시면 아마 나중에 큰 스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늘 그렇거든요. 저도 저는 늘 마음속에 동생 마중 불부이직이면 화초향심 애생일품이다 라는 말을 늘 가슴에 새깁니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제 앞에 계신 여러분들은 저한테는 보약이자 산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늘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다가도 여러분들 보면 힘이 날 수 있는 게 엄청난 기운을, 보약은 좋은 기운을 줘요. 저한테 좋은 기운을 주시면 저는 좋은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에너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늘 힘이 되어주시는 여기 계신 언니, 오빠, 우리 신도 여러분들 너무나 고맙고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대단한 가수님들이 오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네 분을 딱 뵈니까 처음에 연예인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 우리 김채아 가수님은 아마 가요 무대에 네 번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가요 무대에서도 몇 번 뵀거든요. 너무나 예뻐요. 섹시해요. 아마 가요계의 디바라고 열정의 디바라고도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그 예쁜 모습, 고운 모습 한번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